할렐루야. 네, 9월을 맞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뭔가 갈증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니,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욕심을 부리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탐욕을 인해서 또 많은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 나는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참 이거 볼 때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기대하던 명품백을 손에 넣습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더 좋은 백을 가진 만난 사람 만나면 뭔가 기분이 나빠요. 연봉이 올라 기뻐합니다. 근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슬쩍 자랑했더니 나보다 더 높아요. 빈정상해요. 좋은 집 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아파트값이 올라갔다는 소식 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족함의 적은 늘 주변과의 비교에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족할 줄 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어떤 수준과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 사도는요, 나는 스스로 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쓰는 시점, 그의 현장은 어디였냐면 감옥 속이었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그가 평소에 사랑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만족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편은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잡혀서 감옥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원망 대신에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괴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의 감옥의 환경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인권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감옥에서도 최저 노동시간을 지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간수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유럽의 선진국가 보면은요, 감옥이 감옥 같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이죠, 봤는데 북유럽의 어떤 선진국가 복지국가의 감옥을 보여주는데, 섬에 있는데 보니까 거의 콘도미니엄이에요. 너무 좋아요. 시설도 좋고 개인 침실이 있고, 거기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한 3개월 살다가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일 좀 보고 올게요, 그럼 외출을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일하고나 다시 들어온대요. 야, 저런 곳이 다 있나, 나라면 돈 주고 가래도 가겠다, 막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힌 선진국 복지국가의 죄수가 나는 만족해, 그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나의 고통, 나의 불만 이야기하면서 그럴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 지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야망과 성공, 욕심에 치우쳐서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분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갇힌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나는 만족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경지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겠지요. 그러면 바울의 그 자족의 능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얘기했던 자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의 현실이 궁핍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자족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이 아닌 유사 자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자족함이 있어요.
먼저 심리적 순응 상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그냥 여기 머물 때에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의 자족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옛날 얘기가 있죠. 이솝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를 발견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어 보여요. 따먹고 싶어요. 점프를 했습니다. 안 돼요. 기어 올라가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우에게 올라가는 재능이 없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여우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하면서 지나가면서 투덜거리면서 한마디 했다고 했죠. 저 포도는 분명히 못 먹는 신포도일 거야. 그러고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sour grape, 그러니까 신포도란 말이 여기 나왔죠.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 뭐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서 그 지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자족입니까? 자족은 아니죠. 이걸 그냥 심리적 순응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종류의 유사자족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 안주라는 것이 있어요.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현실화하지 않았죠. 이 안주하는 사람이 이야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거지 부자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 동네 큰 부잣집에 화재가 난 걸 봤습니다. 멀찍이서 그걸 보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아들아, 우리는 저렇게 집이 불탈 염려가 없으니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 거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다고 그래요. 또 아들은 또 끄덕끄덕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의 현실이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처지를 극복해보려는 노력 없이 우리는 저런 문제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 만족이 아니라 현실 안주죠. 그것을 타파해 보려는 노력이 없는 그냥 복지부동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의 자족은 무엇입니까? 그가 또 다른 자족의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환경이나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럼 당시 바울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들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자족의 범위는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본문 4장 12절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입니다. 거기다 그런 공부할 때 유대 율법의 최고 학자에게서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학력이 좋아요. 일찌감치 일찍 받아서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기 성공을 했어요. 부와 명예 혹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이 있었어요. 풍부가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기존의 특권은 버렸고 기꺼이 비천한 삶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비천에 처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계속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본질을 왜곡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수많은 부정적 댓글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마 그때도 SNS가 있었으면 바울은 수많은 모함과 음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일을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를 덤치도록 했다. 주를 위해 이렇게 고생한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풍부와 비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당당했어요. 가장 소박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도 눌리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고 즐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는 직업은요? 자녀들 형편은요? 건강 상태는요? 입고 다니는 옷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 나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뀝니다. 너를 띄고 있습니다. 배경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처지이든지 저렇게 상황이 변하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든지 주님만 있다면 그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든지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자족함은 어떻게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바울도 배웠습니다. 바울이 원래 성품이 너그럽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절대 긍정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만족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다 해놓고 나서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유추해 보면요, 그런 사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맡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돌 들고 행동하시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순교의 현장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고 야, 이쯤이면 좋겠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집요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 남은 잔당들 소탕을 시작합니다. 집에까지 들어가 끌어갑니다. 보이는 사람만 잡는 게 아니에요. 조사해서 집에까지 가서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예루살렘에 끝나고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원정 핍박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사람, 집요한 사람, 늘 뭔가에 불만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하게 만족을 배웠어요. 자족을 배웠습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후반에 보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뒤에도 보면요,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이란 학교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만을 통해서 배운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경험과 결부되어야 산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고 어학 공부할 때 보면 열심히 뭘 보고 있어요. 그때 옆에 가서 제가 꼭 한마디씩 잔소리합니다. 따라해, 따라해, 그럽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들어온다고 내 지식이 되지 않아요. 성적은 높아질 수 있는데 실력은 안 올라가요. 자꾸 말로 하고 내 걸 만들어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보는 것만으로 아니라 인생이란 학교에서 경험과 결부되어야 산지식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본능적으로 원래부터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2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 갖다 그냥 세우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닙니다. 재능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배우고 익혀서 익숙하게 된 이후에 기쁨으로 찬양한 일에 투입되었지요.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어도 배워서 익숙하게 되었을 때에 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은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이방인의 지식이라고 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워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도 일도 능숙해졌습니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살인사건 혐의를 뒤집어쓰고 뭐 결국 쫓겨났거든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망갔던 곳에서 그걸 써먹을 수 있습니까? 못 써먹는 것 같아요. 양들과 보내는데 양들에게 애굽말 가르쳐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양들을 데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의 음성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록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모세의 다섯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학술이 쓰임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몰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던 그의 경험이 광야에서 백성들 향해 인내하며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도 배워서 인물이 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인간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족함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 삶의 온갖 풍파들이 오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곳에서 배움의 능력, 무엇보다도 자족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는 자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요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고난이 심해지면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일명 멘붕, 멘탈이 붕괴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도 싫고 그냥 자포자기 되는 경우도 많아요. 바울은 뭐가 달랐습니까? 바울은요 이 자족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난 특징이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이란 힘든 과정을 얻은 것은 뭐냐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었다. 즉 예수님이 계셨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의지하니까 빈곤에 처할 능력도, 풍부에 처할 능력도, 자족하는 능력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 능력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죄 위에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빈곤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날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서 선한 것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자족함의 능력도 함께 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 이 유익도 누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며 살게 되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의 탐욕에서 보호받고 살게 됩니다. 세상은 늘 탐욕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탐욕, 욕심,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자, 욕심에서 시작했지만 사망으로 끝납니다. 사망, 죽음, 사단, 마귀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시작부터 마귀에 속한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요 욕심에 끌려 살게 돼요.
그러나 자족하면 욕심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의 유혹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더 주셔도 주님 주셨다 인정하면서 즐거운 마음, 또 만족하는, 사라졌어도 만족하는. 디모데서 6장 6에서 10절 말씀 다소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면은 만족한 줄 알아라. 돈 때문에 죄에 빠지 말아라. 지나친 탐욕에 욕심 버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자족이 기준이에요. 먹고 입는 것 의식주만 있으면 너희는 만족할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몸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 많은 것이 있으면 먼저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일만 악으로 빠져가게 된다. 악의 경로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워 세상의 탐욕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지요. 자, 비천에 처할 때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또 풍부한 상황에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타락할 수 있는데 타락에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 양쪽에서 희비 쌍곡선을 그리며 삽니다. 하지만 자족함은요, 이 두 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에 자기 갈 길을 지시하면 제 갈 길로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걸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1층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한평식 합시다 캠페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분량만큼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참여하게 된 뒷이야기 들으면 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쥐고 있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작게라도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 속에 주님께서 자족함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로 살았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유명한 분 두 분이 비슷한 때에 타계를 한 적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 CEO로 오랫동안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갑작스럽게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신비주의로 그냥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치렀어요. 근데 그 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참 그 사람 대단한 일 했지 그러면서 꼭 나오는 말이, 그가 남긴 수억 불의 유산을 누가 차지할까, 이거 갖고 왈가왈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전에 정말 선한 일에 썼다 이런 일은 별로 듣지 못했는데 남긴 돌이 수억 불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걸 볼 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부자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참 가난하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모으다가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슷할 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할 때 들어갔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영향력도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늘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산 건 아닙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고 또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가 써낸 책들이 전 세계에서 무지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분이 1993년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었는데 그때 옆에 수행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고 온 양복이 너무 낡아서 해진 양복이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받은 강연료 선교단체 다 기부하고 떠났고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마어마한 저술과 설교 활동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던 모든 인생을 기부했고 또 앞으로도 죽은 이후에도 나오는 모든 그 저작권 수입을 영국에서 공부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전액 기탁했습니다. 랭함재단에 다 맡기고 떠났어요. 자녀도 없고 홀로 외로이 산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는 정말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풍부해도 교만치 않고 배고파도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어가신 주님,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계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대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며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족의 능력,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늘 평탄한 마음의 안정 우리 가운데 더해질 겁니다. 풍부해도 자만치 않고 비천해도 비굴하지 않은 귀한 그리스도인 삶, 자족의 능력을 보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참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 능력만 배우면 파도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기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